안녕하세요. 매너와삽입니다. 과거에 데비는 패비 윤왕후에게 자신이 태인세자를 죽였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증거 있어? 라는 대사로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슈룹 7화에서 데비가 태인세자를 살해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태인세자는 죽기 직전에 데비의 옷고름을 뜯어냈죠. 하지만 그 옷고름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고 데비만 그런 옷고름을 사용했다는 법은 없으니까요. 옷고름이 떨어졌을 때 목숨 숫자가 보입니다. 직역하면 누군가는 떨어져 나갔지만 누군가는 남아있다는 건데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유추하면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비의 오랜 장수와 집권이며 두 번째는 다른 누군가가 살아있다라는 뜻이겠죠. 데비는 증거가 없다고 자신하지만 그녀가 합당한 벌을 받게 할 수 있는 히든 카드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증거는 없어도 증인은 살아있다는 것이겠죠. 오늘 영상은 데비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세자 살해 장면을 다시 보시면 현장에 누군가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흰색과 어두운 색의 조합의 옷이 보이죠? 이건 궁에서 병을 고치는 의원 계열 사람들의 의상입니다. 그런데 의원 의상의 하단을 보시면 남자는 흰색이 무릎 아래로 내려가 있고 여자는 무릎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다시 살해 현장 사진을 보시면 흰색이 밑으로 내려와 있죠. 결국 데비와 함께 있던 것은 남자입니다. 그러면 이 남자의 정체는 두 명으로 압축되는데요. 여기서 먼저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데비가 저지른 과거의 죄가 밝혀졌다고 해도 그녀를 처벌할 수 있을까입니다. 일종의 딜레마죠. 데비가 태인세자를 죽였다는 것이 밝혀지면 왕 2호의 정통성은 사라지는 것이고 이마령도 중전이 아니게 되는 것이니까요. 억울하게도 2호와 이마령은 데비의 나쁜 범죄에 영향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데비를 처벌하느냐 아니면 그냥 이대로 긴장감만 주고 갈 것이냐에 따라 이 남자의 정체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데비의 죄를 묻지 않는 시나리오라면 이 남자는 데비와 황원영에게 붙어먹었던 조국영 의원입니다. 간단하죠? 태인세자의 죽음에 사실상 공범으로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데비에게 죄를 묻고 벌하는 스토리로 간다면 이 남자는 토지 선생이 유력합니다. 토지 선생은 과거 태인세자의 치료를 맡았던 유상욱 의원일 확률이 꽤 높죠. 슈룹 7화에서 권위관을 만나며 더욱 포커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데비에게 죗값을 치르게 할 것이라면 현장에 있던 남자가 토지 선생이라는 스토리가 무난하겠죠. 데비는 모든 일에 빈틈이 없습니다. 일말의 화근이라도 남기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조국영처럼 공범으로서 같은 배를 타면 모를까 현장에 같이 있던 남자가 조금이라도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면 바로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토지 선생은 서촌에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비와 공범으로 태인세자를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반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얼굴의 상처로 보면 여러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훗날 성남대군이 세자가 되며 데비와 황원영의 세력이 힘을 완전히 잃을 때 토지 선생은 그날에 있었던 일을 증언하겠죠. 이렇게 태인세자의 죽음 때 데비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구일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